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84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진짜 핵심 3% 중에 2%만 2%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핵심 2%가 지금 휴가 갔잖아. 아, 그 확실히 진짜 핵심이니까 휴가도 이렇게 가는군요. 네. 나는 뭐야? 나는 그냥 죽정이냐? 네. 자기도 잠깐 갔다 왔잖아. 아, 저도 뭐 네, 제주도 잠깐 갔다 왔죠. 대표이사님들 내가 잘 모셔야지 뭐. 두 분의 대표이사님. 자, 84번째 신과 함께. 아, 오늘은 뭐 매번 저희가 뭐 의미 있고 시의성 있고 참 뭐 괜찮은 콘텐츠라고 자부를 합니다만 네. 오늘만큼은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기다렸죠, 저는. 네, 오늘 저희가 많이 기다렸고 저희 신과 함께 역사상 아마도 가장 많은 고정 팬층을 또 확보하신 분이 이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요즘 여기저기서 이상 신호들이 자꾸 감지가 되는데 네. 그 신호들을 사실 시장 내에 계신 분들은 어쩌면 약간 좀 편향되게 그렇죠. 본인이 한 얘기도 있고 또 자기 네. 포지션이 있어서 그렇게 받아들일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있으나 네. 이분은 또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법인에 있는데 눈치채셨겠네요. 내가 지난주에 사무실 갔었거든. 네. 야, 거기 갔더니 진짜 아무 생각 없더라. 왜요? 아, 사무실 너무 럭셔리해. 아, 그래요? 네. 아, 우리도 빨리 좀 해봐요. 아, 거기서 딱 보니까 서울시가 쫙 보이는 거야. 오. 그리고 웬 공간이 이렇게 널널하냐. 야, 좋더라. 그렇게 좋은데 계시다가 아, 여기까지 또 찾아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최준영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한 3개월 만에구나. 그렇죠. 예, 예 두 달 반이죠. 예. 예. 한참 그 최준영 박사의 그 지구본 연구소로 정말 한 몇 달을 그냥 너무 우리 팬분들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지구본 연구소 이제 시즌 2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몇 주 안 남았어요. 한 3주 남았나요? 예, 9월 뭐 첫째 주. 9월 첫째 주 또는 뭐 추석 지나서 뭐 작은 9월 아니, 주에는 뭐 추석 지나서예요. 9월 첫째 주. 아, 이 은근슬쩍 또 한 3주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얘기를 했는데 9월 첫째 주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지구본 돌릴 준비. 혹시 또 지구본에 먼지가 쌓였다면 빨리 지금부터 닦아 놓으시고. 네, 지구본 제작하시는 분들 또. 아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은 이제 지구본이 아닙니다. 지구본이 네. 아니고, 저가 이제 한 얼마 전부터 자꾸 윈터 이즈 커밍을 강조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원지예요, 이분이 사실. 네, 그래서 정말 겨울이 오는 건지 그냥 저는 안 왔으면 좋겠고 안 오기로 좀 이렇게 자꾸 속으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저도 어쨌든. 나름의 시장 참여자다 보니까 저도 왜곡 편견이 있을 수 있어서 오늘 우리 최준영 박사님한테 혹시 박사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얘기를 한번 좀 따끈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우리 최준영 박사가 자 정리해 봅시다. 무슨 이코노미스트도 아니시고 네. 애널리스트도 아니시고 네. 펀드 매니저는 더더욱 아니시고 네. 투자자도 그렇다고 아니시고. 제가 알기로 뭐 엄청 고대강식 큰 집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 엄청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주식은 네. 없습니다. 그럼. 주식은 한 주도 없고 한 주 있어요. 한 주 강원랜드 한 주 있어요. 강원랜드 놀러 갈 때 주주 할인 받으려고 한 주 갖고 있어요. 뭐 강원도 가서 이렇게 땡깁니까? 강원랜드에 갈 때 아, 리조트? 네 리조트 이용할 때 아, 네, 주식 있으면 할인 받아요? 예 네, 주주 와,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우린 가본 적도 없지만 그래서 한 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주. 알뜰하시다. 이 방송 듣고 또 강원랜드 한 주씩 주주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는데 아 네. 주식 거기 갈 때 그럼 내 주주 증명서 이런 걸 이제 떼가는 거예요? 그쪽에서 아마 주주 명부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 주? 예 주 한 주라도 있으면 제가 주주한테 할인으로 뭐 조금 더 깎아줍니다 보면. 야, 내일 강원랜드 거래 엄청 터지겠다. 한 주씩 거래 일주일씩.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제가 한 2주 전에 이제 그 사무실에 한번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네네. 근데 나는 뭐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닌데 최준영 박사께서 아, 시그널들이 만만치 않은 시그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오면서 갑자기 윈터 이즈 커밍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러면 그 얘기 한번 들어보자. 나한테 하지만 하지 말고 정신적으로 담백하게 네. 그 얘기 한 시간만 딱 해보자. 그래서 모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세계 뭐 경기랑 자산시장 이쪽이 어떻게 될 걸로 우리 최준영 박사님은 예상을 하시는지 그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사님께서 감지하신 여러 시그널들이 또 무엇이었는지 예, 그 얘기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결론 한번 좀 먼저 여쭤봐도 예, 되겠습니까? 뭐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뭐 정말 이 분야 전문가도 아니긴 하지만 그냥 쭉 지켜본 느낌으로는 최소한 2012년 전후한 뭐 EU 쪽 재정 위기 상황 정도 수준은 이미 이제 확실한 것 같고요. 저는 위기 국면이 예, 저는 뭐 08년 비슷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이제 블록버스터 터지듯이 한 번에 이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보면은 근데 지금은 좀 슬로우 모션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서서히 녹아내린다고 그래야 되나요? 보면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저기 뭔가 더 괜찮은 곳,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긴 하지만 예. 결국은 비슷해지는 상황으로 결국은 그 바닥까지 가고 난 다음에서야 뭔가 변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좀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원래 이제 뭐 그 부동산 쪽으로 원래 예. 관심이 좀 많았죠.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론자라고 저를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셨고, 네, 네, 네. 예 그리고 서울 주택 가격이 그렇게 뭐 비싼 건 아니다. 올해 초에 우리 강연에서도 그런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는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뭐 2018년 한 중반 정도까지 가격은 뭐 예. 합리적인 가격이다. 그 이후의 가격에 대해서는 서로 뭐 평가가 좀 다를 수 있지만 뭐 그렇게 무리한 범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이제 해오고 사실 그때까지 국제적인 부동산 시장도 대체적으로 비슷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뭐 유럽이나 미국 어디는 다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올해 한 5월 달부터 조금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을 했던 게 예. 이게 뭐 서울이나 이런 지역들의 이제 특히 이제 강남권이라고 하는 지역들의 어떤 상승세들이 조금 무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좀 들기 시작을 했어요. 지역들이 몇 년 만에 거래가 되는데 거래된 것뿐만 아니고 상승폭도 상당하고 약간의 좀 묻지마 구매 되게 급한 마음으로 이제 구매자들이 많이 몰리시는 느낌들이 좀 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이 더 늦기 전에 뭔가 동참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도대체 다른 나라들은 어떤 상황인가 하고 이제 좀 봤죠 보면은 왜냐하면 또 저는 이제 여기저기 글도 써야 되니까 사실 이제 그런 자료들을 예, 네. 뭐 강연은 요즘에 별로 없습니다만 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작년 재작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 예, 독일 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른 10개 도시를 꼽으면 그 중에 7개가 독일이에요. 아 부동산 가격이? 예, 주택 가격이.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원래 독일은 뭐 저희가 항상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도 안정되고, 네, 복지 수도 좋고, 있고. 예, 국제 경쟁력도 좋고, 뭐 거의 거의 퍼펙트한 나라로 생각이 됐는데 네. 사실은 2017년, 2018년 사이에 엄청나게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베를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민간 임대 회사들이 갖고 있는 저 임대 아파트들을 다 몰수해가지고. 다시 국유화, 시영화하자. 예, 실제로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너무 잠잠했다가 갑자기 막 뛰는 거죠. 보면은. 17년, 18년에.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뭐 그쪽에서도 이제 수요 공급이 안 맞고, 그 동안에 이제 뭔가 기대했던 공급하기로 했던 옛날 그 공항에다 털어가지고 신시가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파토가 나고 그다음에 주변 지역하고의 어떤 교통망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예.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인구는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한다. 사실은 뭐 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패턴이니까 네. 크게 생각은 안 했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국제 유동성이랑 같이 맞물려 가는데 먼저 반응하는 국가들이 있고 좀 늦게 반응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우리 주식 시장에서도 이제 성장주 뭐 먼저 이제 반응해가지고 빠르게 그렇죠. 치고 올라가는 주가 있고 예. 나중에 이제 뒤늦게 따라서 묵직하게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런던이나 뭐 맨하탄 또는 이제 뭐 캐나다 밴쿠버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사실을 좀 선도하는 경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의 나머지 지역들이 이제 쭉 미국이나 주요 도시들이 따라가고 네.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사실 국제적으로 봤을 때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 좀 후행하는 상당히 나중에 이런 측면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쳐다도 안 보고 있던 뭐 유럽의 이제 영국, 런던이나 맨하탄이나 네. 이런 데 주택 가격들을 한번 이제 다시 들여다봤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런던 주택 가격이 빠지기 시작한 거를 본 게 참 얼마 만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랫동안 상승세를 유지해봤는데 런던 주택 가격이 이제 하락세 그래프로 이제 반전이 됐더라고요. 언제부터요? 올해 초부터
예, 올해 초부터 그래프가 이제 하단으로 이제 내려. 물론 이제 그게 브렉시트에 따른 이제 불확실성의 증대인지 뭐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없이 올라갈 것 같은 그래프가 뭔가 꺾이고 있고 뉴욕 맨하튼 같은 경우도 이제 일부 상품들에 대해서는 이제 주택 같은 경우가 하락 이제 그 그래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미국 서부의 시애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는데 그렇죠. 예,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세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 위쪽에 있는 밴쿠버도 마찬가지고 또 호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뭐 많이 빠졌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그 발빠르게 대응 그 움직임을 보이던 지역들이 빠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올 보면. 초부터. 예, 그 네. 그래프를 보니까 올 초부터 빠른 곳은 작년 말부터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가? 뭐 사실 오르다 보면 좀 지칠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다른 쪽 이제 지표들을 한번 이제 보기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이제 그동안 제가 간과하고 있던 모습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모기지 같은 경우 그동안에 2008년에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네. 사실 그동안에 이제 별 문제가 이제 없었죠. 아주 클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씩 그 연체율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기 시작을 해요. 어젠가 그 자료를 보니까 3% 이제 연체율이 이제 모기지 연체율이 다시 이제 상승세로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 정도는 좀 높아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아주 좋았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제 사실 미국의 같은 경우는 뭐 모기지가 문제가 다시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했던 건 깜짝 놀란 거는 이제 회사채 규모가 08년보다도 더 훨씬 늘어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회사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그 금리는 뭐 정크본드들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의 힘으로 지금 이제 그 무차별하게 네. 이 회사채 규모가 마구마구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대학생 그 학자금 대출이죠. 스튜던트 론 같은 경우가 연체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률도 좋고 전체적으로 임금 수준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별로 나빠질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 상당한 규모에 아마 10% 넘을 거예요. 보면은 그 부실률이.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학자금이라는 게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선뜻 엄격한 이제 자격 제한이나 이런 거를 하기가 그렇죠. 아마 힘든 요인이 있긴 하겠지만 이 규모가 이제 원체 뭐 크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대출 받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이제 대학 그 대출금을 받아도 내가 졸업한 다음에 직장을 잡지 못해 가지고 연체율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미국 경기는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데 이제 뭔가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표들을 좀 보다 보니까 이제 차량 판매에 따른 우리가 차량을 구매하면 대부분 또 할부로 구매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차량 미국 사람들은 또 차량이 필수품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차는 안 뺏기려고 이제 열심히 갚는 경향들이 있는데 차량 할부 연체적이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경기가 하강할 때는 사실 괜찮은데 분명히 고용률도 괜찮고 예 좋은데 뭐가 좀 안 맞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저희가 상식하고 봤던 시그널들이 조금 잘 안 맞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혼란된 시그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보면은 뭔가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른 지표들을 이제 좀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경기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물동량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물동량. 예.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화물 운송이나 네. 뭐 트럭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철도 트럭 뭐 이런 네. 것들인데 트럭 같은 경우도 트럭 판매량이 급속도로 이제 감소하기 시작을 했고 물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 이제 그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이제 축소하고 있다라는 그렇겠죠. 거죠 보면 예 그게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뭐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네. 철도나 항공 모든 쪽에서 확실히 물동량이 급속하게 이제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전 세계적인 택배 업체이죠 이제 물류 업체인 이제 페덱스 네. 페덱스 주가가 아주 바닥으로 급격히 꼬꾸라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아, 지금요? 예. 근데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상관관계와 이제 인과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페덱스 주가가 그 미국이나 세계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한 비율로 매우 높은 비율로 선행해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아. 예, 역시 한 최근 한 30년 어느 정도 활성화되느냐 침체되느냐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렇겠네요. 인과관계로 네.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별로 의미 없는 상관관계일 수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이 최근 한 20년 동안을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네. 의외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좋은 지표로서 페덱스 주가가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닥으로 꼬꾸라지는
이 속도나 폭을 보면은 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 곧 도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지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상관관계,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얼마나 되느냐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상관관계로 이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지만 미국 메인주 저 동쪽에 있는 추운 동네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거기에 이혼율이 뭐 미국 경제 성장률하고의 상관관계가 이제 한 뭐 90몇 프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지표긴 한데 서로가 이제 긴밀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여다보고는 있는데 페덱스는 그거보다는 사실 인과관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뭔가 이제 좀 선행으로서의 지표로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는데 한 2012년 수준을 넘어서는 뭐 이 페이스로 내려가면 한 08년까지도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이제 들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제 다시 종합해 보면은 그 회사채 네. 규모가 너무 급증했다. 여기서 부실이 터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빚으로 쌓아 올린 게 이제 08년 이후에 이제 그 양적 완화라든지 저금리를 통해 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을 이제 퍼붓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차별해진 거죠. 그러니까 돈이 이제 안정적인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찾다 보니까 네. 국채뿐만 아니고 회사채에도 어마어마한 돈이 몰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BBB 정크본드 바로 위에는 BBB 등급이나 AA 하는 이제 우량채나 뭐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의 금리로 이제 붙어 있다라는 것들은 확 좁혀져 있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을 투자하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매니저나 아니면 요즘에 패시브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그런 곳으로 몰리면서 이 차별성이라는 어떻게 시그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그널이 지금 되게 희미해져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근데 그 규모 자체가 뭐 1~2억 달러 정도 수준이 아니고 네. 이제 수조 달러 수준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한번 뭔가 여기서 불이 붙기 시작을 하면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미국은 그럼 이런데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떤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새삼 이제 다른 나라로 한번 보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돌리셨군요. 그렇죠. 뭐 습관이 네. 나오는 거죠 이럴 때. 유럽을 가보니까 네. 여기는 제 느낌에는 야 이거는 정말 서서히 들어가는 아마겟돈 초입에 지금 있는 건가? 아마겟돈? 네. 유럽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느끼냐면은 금리라는 게 우리가 이제 금융상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을 저금을 하면 예금 이자를 받아야 되고 내가 돈을 빌리면 대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가 채권을 사는 국채를 사면 그 국채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이제 향후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가 매우 크다라고 이제 보여지잖아요. 근데 유럽 쪽을 보면 마이너스 국채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국채뿐만 아니고 회사채까지. 근데 네. 이 규모 늘어나는 게 지금 뭐 한 일주일 사이에 뭐 몇 배씩 이렇게 늘어나는 그러니까 국채뿐만 아니고 이제 회사채까지도 마이너스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량 국가라고 하는 뭐 스위스, 독일 이런 국가들 뿐만 아니고 뭐 나머지 국가들도 이제 마이너스 국채들이 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모든 국채들이 다 마이너스 상태고요. 네. 예, 오스트리아도 지금 얼마 전에 100년 만기 국채가 마이너스로 확실하게 들어갔죠. 100년. 예, 유럽 국가들은 이제 100년 만기들 발행합니다. 보면은. 100년 동안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이자 없이 쿠폰이 얼마 붙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네. 자금 거래 가격이 그런 상태에서는 중간에 이자 가격은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나는 오히려 네. 이제 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인 네. 거죠. 근데 이제 유럽 주변부라고 할 수 있는 뭐 이제 뭐 폴란드라든지 이런 나라 국채들까지도 일부 이제 물량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상황이 마이너스 채권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상당히 좀 이론적인 어떤 그런 영역이었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통 그동안은 간주돼왔잖아요. 이제 금융시장이 뭔가 불안해질 때 사람들이 네. 잠시 몰리면 채권 가격이 이제 급변등하면서 그렇죠. 마이너스가 나타났다가 다시 이제 안정을 찾으면 플러스로 예, 가고. 플러스로 가고 그 금리 차이는 낮긴 하지만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정상의 일상화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뭐 이제 잔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채권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생각을 했는데 3년, 5년, 10년, 30년, 50년을 넘어서 100년까지 마이너스가 점점 그리고 그 폭이 커지고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말은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 심리들이 높아지고 그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리스크를 해칭하는 방법으로서 제일 확실한 이제 우량 국가들의 국채. 근데 국채들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에 걸맞는 이제 준한다고 생각하는 회사채들까지도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덴마크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10년 만기 모기지, 우리가 집을 살 때 빌리는 모기지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살 때 10년 만기 모기지를 빌리면 네. 이자율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내가 은행에서 돈 받아가면서 예, 돈 빌리는 거죠. 막 빌리고 싶네. 막 빌리고 싶죠, 보면은. 근데 거기 막 약간 수수료 붙이면 돈 그렇죠. 받진 않겠지. 대신 이제 수수료가 있어요. 네. 보면은 뭐 그렇지. 금융거래 이 뭐 이제 명목 수수료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용으로 보면은 마이너스는 아닌데 어젠가 자시 자료를 보니까 20년도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가려고. 아, 모기지가? 예, 모기지가요. 왜냐면 이제 거기는 이제 기준이 되는 게 우리는 뭐 코픽스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아마 국채 연동인 것 같아요. 예, 국채 연동이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로 가다 보니까 이제 모기지 금리도 다시 마이너스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야, 빌려주는 것도 마이너스면 너무 좋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보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이 그렇게 몰린다는 게 미래에 대해서 별로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항상 이 킹왕짱 아주 세계에서 이제 가장 든든하고 의젓한 형님으로 생각하는 독일의 경제들 수준을 보고 있으면 네. 처참한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독일이요? 예, PSI 같은 이런 걸 보면은 뭐 마이너스 44. 예, 그러니까 뭐 아주 그 뻘겋게 나타나요. 모든 영역의 섹터에서 보면은 PSI가 뭐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아, 이제 심리를 예, 심리를 이제 해보면은. 이 전망도 마이너스인데 실제로 이제 그러면 그게 맞아 떨어졌나를 또 조사를 해보면 더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산업 생산도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독일 정부는 돈을 풀어야 되는데 작년서부터 경제하시는 분들은 독일에서도 이제 우리말하는 이제 탑질을 해야 된다 SOC 투자를 좀 늘려서라도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뭐 우리는 그냥 담담하게 리세션을 맞이해야 된다 그렇게 피해가는 건 정당하지 않다 이런 좀 생각하면 납득하기 좀 어려운 논리들이 주도하면서 또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네 독일은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네. 지금 이제 계속 산업 생산도 줄고 전망도 불투명해지고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뭐 기관차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독일이잖아요. 근데 독일 경제가 상당히 이제 하락 국면으로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고 벌써 진입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네. 대해서 뭐 22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뭐 독일 정부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주요국들이 뭔가 일사불란하게 여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생각도 잘 안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제일 무서운 이런 걸 보다가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08년 같은 경우는 네. 문제가 빵 터졌어요. 빵 터지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미국 그 FRB를 그 연방준비제도를 필두로 해가지고 버냉키를 대장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일단 총력 대응에 나섰어요. 일사불란하게 나름대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불을 끄고 좀 있다가 뭐 다시 또 EU에서 불이 붙고 또 어디서부터 불 붙었지만 일단은 어떻게든 그 사태를 수습을 했는데 네. 지금은 그런 동력들 자체가 상당히 이제 소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라는 우려가 들면서 다시 이제 더 들여다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금융기관이 있죠. 뭐 도이체방크. 네. 코메르츠방크. 예, 코메르츠도 있고 그런데 도이체가 뭐 얼마 전에 이제 큰 폭의 이제 구조 조정에 들어섰죠. 이제 보면은. 예.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이제 그동안에 뭔가 이제 누적돼 있던 부채나 독일 내부 여러 가지 투자했던 것들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 또 독일 은행들의 묘한 특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의외로 공격적인 면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네. 독일 은행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쪽에 그렇죠. 그 CDO 같은 경우에 대량 예 많이 투자를 했는데 지금도 상당히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었던 것 같고요. 뭔가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독일의 어떤 대형 은행들 말고 독일은 또 지방 은행들이 또 그렇죠. 여러 가지 특성들이 강한데 그런 은행들 역시도 좀 그런 구조화된 상품들에 또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그 그래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보면.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 생산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은행 금융들의 어떤 그 버팀목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이런 지표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데 이게 어디 변방에 있는 작은 국가들도 아니고 메인 독일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향후에 뭔가 문제가 한번 생기기 시작했을 때 이것들을 수습할 여력이나 주체가 마땅치가 않다. 과거 같으면 이 메르켈 총리의 어떤 그 리더십에 기대 가지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독일 상황도 상당히 이제 녹록치 않은 어떻게 보면은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고 그 말인즉슨 EU 네. 전체가 구심점이 이제 점점 약해지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보면은. 그럼 독일이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 역시도 사실 여러모로 도울 수가 없는 네. 이제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미국 같으면은 이제 회사채의 어떤 급증과 그 다음에 이제 금리의 어떤 무차별적인 스프레드의 그 하락, 네.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채권의 어떤 급증, 그 국채에 대한 급증과 그 속도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겁이 나요. 아, 그 보고 있을 가장 위험하게 좀 보고 계시는군요. 예, 일단은 그 두 개가 어찌 됐든지 간에 미국과 이 EU, 유럽이라는 그 두 존재는 자본주의 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뭐 양대 축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보면은. 근데 양대 축의 모습들이 영 이제 좀 시원찮아 보인다라는 거죠, 보면은. 아, 그렇군요. 지금 예. 이제 우리 미국의 회사채 그리고 이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국채나 예, 마이너스 채권들이죠 보면은 가장 위험 요소로 좀 꼽아 주는데 그리고 이제 세계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이 하락반전하기 예. 시작한지 예. 최장 뭐 1년에서 6개월 정도 되나 예. 본격적으로 이제 아마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네.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모든 지표들이 향후에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지표들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미국 쪽을 보면 그나마 지표들이 약간 혼조세에 있는 지표들도 좀 보이고 글쎄요. 예, 앞으로 뭐 잠시 이러다가 다시 이제 반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표들도 사실 있어요. 네. 근데 그 지표들은 좀 소수인 것 같고 제가 그냥 옆에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보면은 그냥 이제 그 역사가 같은 모양으로 반복이 된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이 그래프를 이제 보고 있으면 2000년대 이후에 몇 번 우리가 그런 붕괴를 겪었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IT 버블 붕괴가 네. 있었고 08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었고 그다음에 2012년에 이제 그 예, 유럽 재정 위기가 한 번 있었고 보통 그렇게 세 차례 정도를 이제 우리가 한 20년 동안에 겪었던 이제 자본 시장의 큰 변화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IT랑 이제 재정 위기가 이제 한 중급 정도라고 하면 이제 서브프라임이 이제 초특급이었죠, 이제 보면. 네. 근데 지금의 지표들을 보고 있으면 뭐 재정 위기 정도 수준은 충분히 뭐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뭐 더 갈 수도 있지 않겠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08년도 그렇고 12년도 그렇고 세계 경제를 떠받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의 양적 완화도 있지만 중국이었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미친 듯이 돈을 풀고 재정 투자를 하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경제가 하락 국면에 접어드는 거를 이제 막아냈다.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게 뭐 희생타를 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과감하게 정말 재정을 그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수요를 창출해내고 막았는데 중국 상황도 영 좋지가 않다라는 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으나 저는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의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뭔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죠. 네. 근데 그러면 그 강력한 중앙 정부가 공산당이 나서가지고 이거를 어떠한 우리가 상상을 불허하는 대륙의 어떤 스케일이나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막아내죠 보면 덮든지 분해하든지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잘 작동을 안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요즘에 그렇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각 은행들이 이제 결산을 하고 나면 네. 보고서를 내잖아요 이제 얼마 벌었습니다 벌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이제 중국의 대형 은행들 뭐 공상은행이라든지 중국은행이라든지 네. 이제 이런 거 말고 지방 은행들 중심으로 작년에 18곳이 보고서를 오픈을 하지 못했어요. 오픈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이거 공개를 못한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그 못해도 됩니까? 아, 못 못하면 안 되죠, 사실은. 원래 상장에서 하면 그러면 상장 폐지 요건이죠. 그렇죠. 근데 그 18개 중에서 하나 저번에 이제 그 바오샹 그다음에 이번에 또 어디죠? 그 아,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세 곳이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은행 이제 뭐 중앙 우리로 따지면은 국유화. 이제 그렇죠 국유화라든지 뭐 다른 은행에 넘긴다든지 하는 이제 구제 절차에 지금 나서고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규모는 작죠 뭐 중앙 그 큰 은행이 아니지만 중국이란 동네가 원체 크다 보니까 그 지방 은행들이 갖고 있는 자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무시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은행이라는 건 사실은 수도 없이 망할 수도 있어요 은행이라는 건 단기로 돈을 빌려가지고 장기로 그 빌려주면서 미스매치가 생기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사태가 생기면 그걸 막는 게 중앙정부나 금융당국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담당하는 이제 중국의 손놀림이 영 좀 서툴러 보인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보면은.
압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탁 이걸 처리를 해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고 다른 뭐 이를테면 더 나머지 은행들이 더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을 것 같다. 네네. 라는 확신을 줄 만큼의 어떤 그런 능숙한 솜씨가 아니고 뭔가 되게 이렇게 머뭇머뭇 어색어색하면서 겨우 하나 막아놓고 떠넘기고 했는데 다시 또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 생길 때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이제 벌써 세 개란 말이죠. 그럼 나머지 15개가 남아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막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저는 이제 좀 들기 이제 시작을 네네. 하면서 다시 들여다보니까 재밌는 모습이 보이는 게 뭐 이제 우리가 이제 통화 같은 경우는 이제 M1, M2 이러잖아요. 네. M1은 증가를 하는데 M2가 안 늘어나요. 안 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은행들이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이제 그 금융당국은 돈을 풀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신용 창출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은행들끼리 뭔가 되게 불안하고 금융당국이 되게 불안하다 보니까 네. 서로 간에 걸쳐서 이제 상당히 이제 쉽지 않게 돈을 땡겨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뭐 일일물 당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금리도 만만치 않은 추세고 중앙정부는 이제 금융당국은 이거를 이제 여러 곳으로 빨리 풀어주라라고 여러 가지 뭐 지준율 인하라든지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안전한 은행들 사이에서만 돌다든지 아니면 국유기업 같은 국영기업 같은 대기업 위주로만 이제 가지 민유라고 하는 우리 이제 그 민간 영역으로는 제대로 잘 가고 있지 않다. 그렇죠. 상당히 리스크에 대해서 두려움이 매우 커져 있다라는 생각들이 여러 지표들에서 보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좀 지겹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죠. 이제 WMP라고 그래가지고 네. 부의 거래.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도 다 예금 위주로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낮잖아요. 금리가 원체 낮게 일부러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네. 더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금융 상품들이 이제 나옵니다 보면은 그 자산 이제 장부 외 거래로 이제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 사실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 판매하는 쪽이나 사는 쪽이나 그것들은 그냥 고금리 예금 상품처럼 간주해가지고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 규모가 이제 상당한 수준이 된 거죠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런 거래들이 지금 사실 이제 부실 징후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네. 부실 징후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거의 모든 이 그 금융 시스템의 핵심엔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돈을 써라, 지방 정부한테 돈을 풀어라 그러면 중앙 정부가 돈을 지방 정부에 내려주는 게 아니고 지방 정부들은 알아서 그것들을 조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방 정부가 조달하는 가장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개발 사업이죠. 부동산 개발을 하는 거죠. 특히 분야이네. 그렇죠.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해서 그 개발 사업에 나는 이득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처음에 그러려면 어차피 이제 빚을 땡겨야 되는데 그 빚을 땡기는 수단으로서 자본을 동원하는 수단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그림자 금융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자율이 높으니까 은행 이자보다 높으니까 네. 당연히 들어가고 그 거기서 모인 돈으로 투자하는 사업들이 지방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상당히 공신력 있는 사업들이라고 이제 간주가 되는데 이 사업들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가 않게 된 지가 꽤 됐어요. 그런 케이스들이 빈발한다. 빈발하는 거죠. 우리가 뭐 유령 도시다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네네. 안 살아요. 이런 우리가 이제 뭐 대륙의 스케일이다.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땅 파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거기에 들어간 돈은 어디선가 빌려왔던 돈이고 그렇겠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또 여러 곳으로 이제 가는 건데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을 한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뭐 P2P 중국의 이제 금융이 앞서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중국이 뭐 선도하고 네네. 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금융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유로운데 우리는 너무 규제가 많아요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중국에서는 상당히 이제 위험한 리스크를 안고 사람들이 고수익을 쫓아갔는데 그 고수익에 대한 열망만 컸지 리스크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 규모가 매우 컸다라는 거죠 보면은.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이 네. 여러 군데서 드러나고. 중국의 금융당국도 이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이제 해소해라 딜레버리징을 해라라고 되게 강하게 압력을 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M2가 이제 잘 증가하지 않는 요인도 이제 있긴 하지만 실물 경기에서 봤을 때도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을 하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상해라든지 북경에 가면은 정말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와서 지어놓은 스카이라인들이 멋있잖아요. 보면은 여기에 공실률들이 치솟고 있어요. 보면은 10% 15%대까지 지금 치솟고 있거든요. 보면은 예. 그런데 그러니까 뭐 예. 박사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뭐 새롭게 확 심각하게 새로운 건 없어요. 뭐 예. 임대금융도 얘기도 했고, 그렇죠. 뭐 유령도시 얘기도 했고, 네. 지방은행의 문제도 얘기했고, 또 뭐 공실 얘기도 했는데 이게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예. 간다라는 어떤 차관점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은행을 이제 다루는 어떤 그런 솜씨가 영 서투르다라는 거죠. 오히려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의 예, 지방정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전 같으면은 정말 그 때려잡아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뭔가 문제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싶을 정도의 스케일로 뭐 퍼붓던지 뭔가를 할 텐데 상당히 머뭇거린다는 느낌이 든다고 그랬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은 정책적 수단이나 더 이렇게 가는 것들 수단을 동원할 수단이 이제 마땅치 않다라는 아니면 더 큰 뭔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판단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생각했던 중국의 어떤 그런 모습들 과감한 재정 그 투입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가 않고 예 그렇다고 뭐 당장 뭐 오늘 내일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중국이 그동안 2008년 이후에 한 10년 동안 보여줘왔던 네. 어떤 그런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아, 그러고 보니까 뭐 다도 트럼프가 때려대니까 거기도 신경 써야 되고 또 보니까 뭐 홍콩에서 자꾸 이상한 얘기 그렇죠.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경이 분산, 분산이 돼서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해결된 문제는 그동안에 별로 없고요. 없고. 예 문제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실물 경기도 안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이 이제 올해 내년부터 아마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 적자로. 예 그러니까 이제 적자로 돌아선다라는 것들은 앞으로 이제 뭐 외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동안에 가지고 있던 자율성이 이제 많이 또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보면은 예 그런 리스크들까지 이제 같이 놓고 이제 보면은 실제로 세계가 지금 뭐 김소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래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있는 거 아니야. 뭐 마이너스 채권도 옛날부터 있었고 뭐 미국의 회사채도 뭐 옛날부터 그러니까. 계속 늘어났던 건 맞는데 제가 불안하게 느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인다라는 쌓였고. 거죠. 예, 차곡차곡 쌓이는데 문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전처럼 일사불란한 어떤 그런 대응과 그 정책적 여력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가? 라고 보면은 별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과감하게 퍼부을 재정도 사실은 이제 많은 국가에 대해 할 만큼 했고 양쪽 완화도 뭐 할 만큼 뭐 더 할려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항생제도 계속 맞다 보면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런 것 같고 그렇다고 중앙은행이 금융정책을 쓸 만큼의 어떤 그 룸이 있느냐 하면은 없잖아요. 뭐 이미 유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선 지 한참이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08년 이후에 돈을 막 퍼부어가지고 정말 BJ 힘으로 그 막 문을 두드려대던 이 디아블로 괴물들을 다 동굴 속으로 이제 밀어냈는데 이놈들이 다시 이제 나타나 나와. 다시 이제 저기 이제 얼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08년 이후에 그 BJ 힘으로 이제 네. 얘네들을 밀어놓은 다음에 거기에 다시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무기나 체계나 우리 체력을 과연 든든하게 만들어 놨는가라고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열심히 이제 술 빚고 그냥 좀 이렇게 지내왔던 상황에서 10년 정도가 이제 지난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네. 거죠. 이제 보면은 쭉 그 뭐 미국, 유럽, 중국 쭉 돌아왔잖아요. 아주 큰 경제 덩어리 세 개는 이제 체크한 거네요. 네. 그 서해 바다를 딱 건너니까 이제 서울이에요. 네. 우리를 보자 이거죠. 예. 그러면 아. 우리는 어떠냐 이거. 자, 그러면 네. 지금 이제 큰 경제 덩어리 세 개를 좀 확인을 했고 예. 우리 이야기를 할 때가 됐는데 잠시 광고를 좀 듣고 와서 예. 저희 긴장된 이 떨린 손을 좀 잠깐 안정을 좀 시키고 그래요. 우리나라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그래 연이어서 이제 우리나라 얘기죠. 네. 어떻게 순서는 대충 이렇게만 봤습니까? 예, 예. 뭐 다른 뭐 남미나 이런 건 안 하셔도 뭐 이야기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국내 이야기를 좀 하고 네. 사실은 조금 이제 좀 시각을 좀 넓혀서 한번 네. 뭐 이야기를 다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예, 네. 예. 어제도 국내 얘기로부터 시작해. 네. 예, 예. 네. 아 저희가 오랜만에 우리 저 최준영 박사님 모셔서 참 재밌게 좀 한번 가보려고 했더니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도 뭐 슬픈 얘기도 하고 예. 뭐 그랬는데 오늘 너무 무서운 얘기네요. 아, 좀 싸한데?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해 주신 게 미국은 회사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 중국은 컨트롤 부채. 뭐 요 정도로 이제 크게 그렇죠. 예. 새 덩어리가 이제 보인다. 보인다. 그럼 이제 해결사가 우리는, 안 보인다. 묶어놓고 해결사가 보면. 혹시 우리나라인가요? 글쎄요,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뭐 서로 다 지금 이제 재코가 석자인 이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시절을 겪고 계시죠.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증권 시장이나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정말 더 괴롭겠다. 차라리 한방 크게 터져가지고 외부 요인으로 크게 한방 터져가지고 추락을 하면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다 망하니까 우리 전 세계 같이 예 같이 망하면 그냥 롤러코스터 내려간다 그러고 꽉 잡아 그러고 일단은 기다리면 다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옛날처럼. 예 근데 이거는 계속 지루하게 밑으로 예 가는 것 같아요.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다시 또 챙겨가고 어디로 올라와 이러면서 또 예 내려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장이 됐을 뿐만 아니고 그 속도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남들이 크게 맞을 때는 같이 크게 맞고 남들이 살짝 올라갈 때는 우리는 가만히 있고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이잖아요 이제 보면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체력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상태인 거죠 보면은 최근에 여러 문제에서 이 상황에서 혹시 뭐 중국의 문제 혹은 뭐 미국의 문제 유럽의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직격탄을 또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선제적으로 사실은 뭐 맞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아 이미? 예 이미. 아, 예 우리가 이제 뭐 카나리아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그러듯이 대한민국은 이제 제조업 국가고 네. 그다음에 국제 경기에 밀접하게 영향을 받고 있고. 또 그러한 또 데이터들을 또 제일 신뢰할 만한 통계로 가장 빨리 뽑아가지고 속보치로 뽑아가지고 세계에 알려줄 수 있는 나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사실 뭐 우리나라만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국제 교역량 급속히 감소하고 있고 수출량 감소하고 있고 물론 이제 수출 수입이 같이 줄다 보니까 무역 수지 자체는 이제 계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이제 뭔가 이 수축의 그 회오리를 지금 같이 올라타고 들어가는데 그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빨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국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버틸 방법이 없다라고 네네. 생각은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대외 교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노출도 높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걸 참 다행이라고 말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뭐 정부가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빠른 속도로 이제 원화의 평가 절하가 이루어지고 있죠 보면은. 아, 막 1,220 몇은 말이죠. 예, 뭐 지금 뭐 1,200 이제 넘어가고 1,250 뭐 1,300까지 아, 이제 바라볼. 이게 다행입니까? 어떻게 보면 수출국 수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게 이제 환율이잖아요 점쟁이야? 보면은. 예, 왜냐면은 뭐 중국도 이제 7위안 밑으로 내려가고, 네. 일본도 지금 이제 105위안 아 저기 105엔 정도까지 다니까 뭐 결의를 다지고 있잖아요. 무슨 일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제 엔고는 맞겠다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원화만 멀뚱멀뚱 버티고 있으면 더 죽는 거죠. 더 죽는 거죠. 제2의 일본 되기 딱 좋은 이제 상황인데 뭐 그나마 환율이 뭐 환율이 먼저 알아서 이제 평가절하 대주니까 예 물론 이제 해외 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그 해외 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리세션이라고 하는 뭐 침체라고 그러면 조금 그렇고 리세션이라고 좀 세련돼 보이긴 하지만 사실 똑같은 말이죠. 네네. 이제 보면은 저는 이제 이 국면에 확실히 이제 들어온 거 아니겠는가. 경기 침체. 예. 뭐 이런 상황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미국이 뭐 FRB가 이제 어마어마한 또 수단을 동원해서 네. 뭐 반전을 시켜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의 이 느낌으로 봤을 때 보면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됐다. 수많은 지표들을 예, 우리 그래서 이제 종합해보건데. 예, 제가 이제 뭐 많이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뭐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무슨 이제 숫자로 어려운 지표도 있지만 인적 지표도 있다. 네. 그래서 뭐 증권 시장에서 뭐 어떤 사진이 나오면 아직 바닥이 아니고 어떤 사진이 나오면 이제 정말 바닥이다. 뭐 이렇게 하듯이 좀 정말 웃자고 하는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 대한민국이 세계 그 경기를 또 선도하는 또 묘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상한제, 아파트 가격 상한제. 네. 예. 아, 이게 나왔잖아. 이게 이제 제가 뭐 항상 어디 가면 농담처럼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1977년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아파트 상한제를 실시했어요, 서울시에서. 아, 그래요? 근데 78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78년, 79년에 오일쇼크. 제 2차 오일쇼크가 떨어져가지고 네. 한 5년 동안 아주 전 세계가 혹독하게 실현을 겪었죠, 보면. 네. 2007년도에 다시 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또 실시를 했죠.
2008년에 어떤 일이 생겼죠? 아,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생겼죠. 네. 이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제 뭐 제도를 다 만들어서 시행한다 어쩐다 지금 이제 이런 당인데. 네. 그러면 과연 2020년, 21년에 어떤 일이? 그러니까 물론 이건 이제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네, 네. 곰곰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지금 전혀 안 웃겨. 웃을 수가 없어요. 웃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 그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사실은 시장 이 제도에 안 맞는 거죠. 실소에. 그렇죠. 인위적으로 하는 건데. 네네. 이런 제도를 들고 나올 정도까지 됐다라는 것들은 뭔가 시장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유동성이 과하게 풀려서 이게 세계 부동산 시장에 후행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뭐 시장까지도 상당히 이제 어떤 국면으로 이제 밀어붙였다라고 보면 그 유동성들이라는 게 쌓일 대로 쌓여서 어딘가에서는 벌써 문제가 많이 진행됐을 가능성들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굳이 해석을 하자면. 네. 근데 이건 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그 대한민국의 강남의 부동산 아파트 시장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국제 경제와 글로벌 유동성의 어떤 한 뭐 지류에 속해 있는 상황일 것이겠죠. 물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금융시장이 붕괴될 것처럼 아파트 시장이 뭐 순식간에 붕괴된다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너무나 튼튼하게 이제 LTV나 DTI나 각종 대출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 폭은 상당히 이제 그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보면은 그렇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다른 것이 다 이제 밑으로 가는 상황에서 혼자만 독야총총 하기는 할 수는 없다라는 이제 생각도 이제 좀 들긴 들어요. 근데 많이 비싸 보여요? 강남 부동산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저는 비쌀 수 있는 물건들은 비싸 뭐 더 올라갈 여지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물건들까지도 같이 비슷하게 이제 갈 수 가는 모습 모양새를 보인다는 게 좀 걱정이 되는 거고요. 사실 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많죠. 사실 저도 뭐 그건 적당한 생각은 아니라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또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뭐 모든 지역에 대해서 상한제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특유가지고 아마 뭐 핀셋으로 가겠죠. 뭐 몇몇 상징적인 동네에다가 이제 조치를 가할 텐데 우리가 보통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게 대장이 먼저 치고 올라가면 거기에 몇 프로 정도는 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뒤에가 이제 따라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V자 모양으로 이제 대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A급, B급이 이제 쭉 같이 따라가는 모습인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A급이 이제 대장들이 올라갈 수 있는 룸을 인위적으로 이제 눌러놓는다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키 맞추기로 B급으로 돈이 몰릴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여기 수익률이 낮아지면은 나머지 수익률도 거기에 따라서 좀 눈치 보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제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게 아 제가 20% 올랐으니까 우리도 한 15% 정도는 올라줘야 돼 라고 생각해서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위쪽으로 일단은 인위적으로 억지로 눌러놓으니까 예, 이게 뭐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이러는 상황에서 뭔가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 반전이라는 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우리 압력솥 이제 불 끄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맛있는 밥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이제 국제 경제에 또 뭔가 또 우당탕탕하면서 이제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소될까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통상 여기를 막으면 저기가 올라가는 풍선 효과 정도를 논할 때는 아닌 것 같다. 네네 지금 이제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겠는가. 뭐 네. 별로 좋아 보이는 국면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상황에서도 베팅을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네. 뭐. 자기 책임 하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뭐 앞일은 알 수가 없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시는 시각을 가져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아니, 근데 그 최 박사님 말씀에 대해서 뭐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네? 아니 뭐 대부분 알려진 얘기인데 갑자기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게 보이냐면 한두 달 동안. 네. 지금 우리 최 박사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지표라든지 국제적인 상황의 변화 또 그 악화의 정도의 심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둔감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한일 문제라든지 뭐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한 우리한테 정서적으로도 더 그 타격이 있는 이런 일들이 그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정심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찰자의 어떤 그 아주 그 노련한 그 눈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런 그 매의 눈이 좀 약화됐던 한 달 반 아니냐. 그렇죠.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워낙 큰 뉴스들이 막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네. 큰 뉴스들이지만 그렇죠. 뭐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네.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계속 네.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최근 들어서 몇 년 사이에 이제 자산 시장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제가 느끼기로는 예. 패시브 시장의 엄청난 확대잖아요. 패시브. 예, 예 그냥 기계적으로 네. 시장 따라가는. 시장 따라가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안정적인 수익률 어떻게 올 수도 있지만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쏠림 현상을 되게 부추기는 특히 이제 채권형 펀드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매수하고 더 안전한 쪽으로 찾아가고 그러니까 뭐 유럽 같은 경우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 국채나 이런 것들이 네. 가는데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 시스템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자기가 생각해놓은 설정해놓은 선을 넘어갔을 때 보면은 또 자동적으로 이걸 해소하기 위한 반대 매매 이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보면은 네네네. 그런 경우에 보면 지금 쌓아놓은 게 원체 많다 보니까 한쪽에서 뭔가 쏟아내기 시작을 하면 너도 나도 다 이제 패시브다 보니까 손실을 이제 누가 감내하고 더 끌어안는 게 아니고 이게 눈덩이 굴러가듯이 갈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상당히 커져 있는 게 아닌가. 네. 옛날 같으면 액티브 쪽이라면 사람들이 어떤 펀드 매니저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나 식견 이런 것들로 관해서 뷰가 다 그 예, 서로 다양성이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는 가격이 그렇죠. 나오는데, 나올 수 있는데 ETF라든지 뭐 이런 예. 이런 것들이 사실 한 방향이거든. 다 너무 쏠림 현상이 강해졌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있긴 있으나 예, 뭔가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 이 상황을 흔들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고 보는 상황이 또 있잖아요. 금융기법엔 여러 가지 저는 뭐 잘 모르지만 분명히 그 속에선 누군가는 또 이득을 챙길 수도 있다 보니까 누군가 먼저 탈출을 하는 이제 이런 하는 국면이 생겨버리기 시작을 하면 못 잡을 수가 없죠 이제 이게 유의미한 어떤 규모가 됐을 때는 이제 뭔가의 또 파급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증폭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저희 이제 최근에 예. IMF 관련해서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뻔히 눈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걸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큰 일을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지금 상황도 여러 퍼즐들이 조각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우리가 너무 그냥 애써 아니면 자꾸 너무 이제 중앙은행들을 믿는 거죠. 예. 중앙은행과 트럼프를 믿는 거죠. 중앙은행과 돈의 힘을 믿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아 우리 더 이상 못 하겠어. 이래서 남는 게 뭐야?라고 누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버리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제가 이제 대학 그 고등학교 다니던 때 이제 그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고 네. 지금서부터 이제 한 30년 전이 됐죠. 이제 보면은. 근데 그 3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를 제가 한번 요즘에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네. 최근에 홍콩이나 뭐 터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저희는 정말 제가 72년생인데 온 세계를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었던 세대예요. 온 세계를? 뭐 별로 테러리스트나 이런 문제도 없었고. 아 그랬나요? 예, 9.11 이전에는 보면은 그냥 뭐 소매치기나 좀 당하고 뭐 이럴 수는 있었겠지만 그냥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앞으로 더 세계는 개방되고 더 세계는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봤던 세대는 거죠 이제 보면. 근데 이거를 다시 또 뒤집어 보는데 지금 보면 보세요 그 안전하고 생각했던 홍콩도 지금 도대체 어떻게 알 수가 없고 터키 뭐 이런 데 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뜻 뭐 그렇죠. 못하잖아요 보면은 맞아요. 못 가는 데가 많아졌어 못 가는 데가 은근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집트 이런 데도 좀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의 세계가 진행돼 왔던 방향이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런 이제 금융이나 이런 거하고 맞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막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본주의라는 거는 끊임없이 새로운 수요 창출을 해내야만 이익률들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거칠게 이야기를 하면은 근데 그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국제 경기가 이제 회복이 이제 되다가 그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제 80년대 90년대를 넘어서 냉전이 붕괴하면서 세계화되고 세계화라는 게 우리는 그냥 공산주의가 붕괴됐다 이렇게 보지만 그 전까지 자본주의가 포섭하지 못했던 큰 세계가 세계화의 대열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 거죠. 이제 보면 네. 기존 시스템 물론 중국 들어오고 러시아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제3세계를 분류했던 이런 국가 많은 국가들이 뭐 예, 들어왔던 거죠.
물론 이제 그 국가들은 그 속에서 이익을 본 국가들, 손해 본 국가들, 뭐 덕을 본 이제 개인들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자본주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시장들이 새로 열렸고 그 시장 속에서 이제 이득을 이제 보면서 서로들이 서로가 이제 이익을 향유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그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소비층들이 생겨나고 중산층들이 생겨나고 이들에 의해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돼서 여기까지 사실은 왔는데. 온 거죠. 그 속에서 가장 덕을 본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체계화에 네, 중국이 문을 조금 열리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갔던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냉전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도 제일 먼저 러시아나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곳에 뛰어들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던 것들이 또 대한민국이었고 예, IMF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수출을 통해 가지고 많은 덕을 봤죠. 사실은 네. 그동안에 그걸 통해 가지고 호주 같은 나라도 근 20몇 년 동안 단 한 번의 경기 후퇴 없이 지금까지 이제 성장세를 이어왔고 남미의 많은 국가들도 중국이나 국제의 사회 이제 원자재들을 네네, 이제 팔아가면서 과거에는 없던 많은 중산층들이 형성이 됐고 그것들이 또 경제를 또 튼튼하게 해주고 소비를 부추겨 왔죠 이제 네. 또 그런 통해서 서로가 전 세계가 연결이 돼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이 밑바닥에는 전 세계가 더 앞으로 더 열리고 더 좋아지고 더 연결성이 강화되면은 그 방향이 맞다라는 전제 조건이 밑에 깔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2015년을 멀리 보면은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그다음에 유럽 재정 위기, 그리고 이제 난민 사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과연 이 방향이 맞는가, 누구를 위한 이 방향이라는 것들이 방향이냐라는 회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층부, 엘리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제와 코스모폴리탄은 맞는 방향이고 이것이 더 약화되는 것들은 있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각 국가들에서의 어떤 많은 기층에 계신 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를 위한 세계화고 누구를 위한 개방이고 무엇을 위한 이런 것이냐 너희들이 좋아진다라고 했던 것들이 나한테 주어진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근본적인 회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들이 이제 각 그 유럽의 어떤 극우 정당들이라든지 미국의 트럼프라든지 뭐 브렉시트라든지 파퓰리스트들 그렇지 파퓰리즘의 어떤 보편화들 이런 현상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통합보다는 분열과 이제 분산으로 이제 가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각 지역별로 주별로 어떤 지역 정당들이 강화되는 네.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제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EU라는 어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새로운 사람들이 그 새롭게 뭔가 통합되는 그런 걸 향해서 추구했던 게 90년대였던 모습이었고 그것이 2000년대까지 끌고 왔는데 네. 그것이 주어진 결과는 사람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국제화라는 것들이 네. 세계화라는 것들이 그러면서 그 반작용으로 올라왔던 물만큼 밑으로 쫙 다시 회의가 들면서 그런 상황에서의 서로 이해관계들이 충돌이 되고 네. 조금의 희생을 통해서 전체적인 뭘 하기보다는 각자 도생의 길로 지금 가는 국면들이 전 세계의 정치나 사회나 경제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겹쳐놓고 오버레이 시켜보면 네. 뭔가 큰 흐름이 바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오늘 오르고 내일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한 30년 동안에 유지됐던 하나의 기조가 이제 뭔가 막을 내리고 다음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그 방향이 아니겠는가. 근데 그 기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항상 그런 상황에서 매끄럽게 넘어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새로운 그러면. 질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혼란이 그렇죠. 필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걸 꼭 필수라고는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필연이다, 필연. 예,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무엇인가에 또 사람들이 적응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랜만에 정프로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뭐 지금 여러분한테 어떻게 해라 혹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 만약에 우리 박사님께서 예. 주식이 한 1억 있고요. 네네. 벌써 한 마이너스 15 났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예. 서울에. 이제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정프로 네? 잠깐만. 내가 평상시 같으면은 네. 그 질문을 나도 인조해 할 텐데 네. 여기 봐봐. 자산시장 전문가 대환. 대환을 지금
아, 하셔야 되니까. 사실 아, 문제 제기는 사실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우리 강연에는 네. 이런 류의 최준영 박사가 아. 어, 저런 주장을 하시네. 에. 이런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저런 이제 그 공개 강연회를 앞두고 이런 방송을 하는 거는 사실 그게 안 좋아. 왜냐면 아, 뭐 얘기 다 들었는데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거기까지 가서 최 박사 얘기 들어야 되나.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시황관에 대해서 그냥 오픈하는 거야. 대신 당일날은 그래서 제 생각엔 이걸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명징하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뭐 뭉뚱그려서 아이 뭐 전 세계가 뭐 반세계야 물결이고요. 그런 얘기 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그래서 아 왜 웃어? 아 심각해. 네. 그래서 최준영 박사의 시황관에 의해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여러분들은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네. 구체적으로 지금 10억짜리 있고 뭐 15% 올렸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네. 22일 날? 아니 왜냐하면 거기 네. 오셔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사실은 저는 이제 그렇더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말미에 한 5분 이렇게 듣는 거는 사실 그때는 이렇게 귀에 들어오는데 아. 또 흘러가. 그래서 그 얘기를 아주 본격적으로 1시간 반 동안 네네. 그리고 그날은 1시간 동안 이제 이런 이제 대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주 치열하게 토론할 거예요. 지난번에는 1시간씩밖에 없어가지고 네. 사실 너무 바쳤거든. 그래서 30분 동안 한 30, 40분 동안은 청중에 있는 분들한테도 이제 시간을 좀 드리고 반박하는 말씀도 듣고 우리도 들어가서 패널로서 들어가서 좀 얘기 좀 하고 그래서 뭔가 맞든 틀리든 간에 아 이런 대안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네. 그런 차원이니까 그 질문에 대한 거는 좀 풀어 좀 양보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얘기는 제가 뭐 그리고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상황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지켜봐야 될 거죠. 이것이 이제 뭐 여러 지표들이 또 네. 일시에 또 다시 반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것이 뭐 근본적인 변화인지 네. 아니면은 또 일시적인. 그러니까 제일 이 뭐 그 증권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상황이 이런 거잖아요. 불확실성. 내려가다가 네. 잠시 올라가다가 헷갈린다. 또 내려가고 잠시 올려놓고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정말 알뜰하게 털어가지고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이 그 개인을 털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나중에 멀리서 보면은 그래프가 밑으로 쭉 가 있는데 우리는 그 그래프를 볼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잠깐 중간에 잠깐 올라가다가 아 이제 여기가 바닥인가 했는데 또 떨어지고 예 뭐 광천수가 나올 때까지 파야 되는 네 예. 답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막 바쁘다 보니까 저도 요즘 바쁘잖아요. 네. 내가 가끔가다 우리 정프로한테 투덜투덜하는 야 씨 나만 바빠가지고 의사결정도 못하고 실행도 안 해가지고 내가 이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바빠서 그런 분들도 있고요. 정돈이 안 돼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돈을 하려면 충분한 각기 다른 뷰를 다 들어보고 네, 대화도 해보고 네. 그다음에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긴 것 같고 이렇게 정돈하는 일이 있으면 뭔 일이 있어도 마음이 그렇게 불안에 떨지는 않더라고. 아 그렇지. 예, 그 원래 비관 겉으로 보면 낙관주의 낙관으로 참 저 사람 태평해 이런 사람들이 속으로 보면은 가장 비관주의적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했거든요. 맞아. 무슨 상황이 생겨도 이미 예상했던 범주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낙관이에요. 그거보다 낫네. 맞아. 우리가 갑자기 당신 내일 뭐 몸에 큰일이 생겨가지고 이렇습니다라고 내가 그 일을 겪으면 정말 충격이 크잖아요. 네. 근데 나 죽을지도 몰라 그러는데 뭐 이를테면은 뭔가 큰 수술을 하나 해가지고 잘 못 걸어 다니겠지만 그래도 살 수는 있어.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제 보면은. 맞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겉으로 봤을 때 낙관주의라고 하는 분들이 대책 없는 경우도 이제 있긴 하지만 의외로도 비관인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뭐 어떻게 내일 일을 알겠어요. 네네. 예. 대안은 좀 정교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글쎄요, 뭐 제가 뭐 이런 거를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이 금융밥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프레시하게. 예. 네네.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내려간다 손잡이 꽉 잡아 그러는데 도대체 이 보잘것없는 개인들이 잡을 손잡이는 도대체 과연 무엇일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롤러코스터 제일 끝단에 타고 있는데 안전벨트는 덜컹덜컹거리고 손잡이는 또 찾을 수가 없는. 아유 그리고 또 너무 속도 내고 막 하다 충돌 내면 손잡이 꽉 잡으면 그것도 다 저
그 골절나요. 네. 장관 뭐 이런 말씀을 장관 오늘 한번 오래간만에 좀 즐거운 이야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또 우리 김프로님께서 너무 또 저한테 또 요구 사항이 확실하셔가지고 아니 뭐 요구 사항이 확실한 게 아니라 네. 그 지구본연구소가 이제 2-3주 후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견문을 넓히는 일들은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아, 나 그 2주 전에 사무실에서 대화하면 내가 그 생각 좀 긴장했잖아요 그날. 그래서 아 이거는 한번 좀 그냥 말씀.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뷰도 있다 정도로 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색다른 다른 뷰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기회를 저희가 계속 만들 테니까요.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네. 자 오늘 우리 최준영 박사님 모시고 세계 경기 그리고 뭐 자산시장 이 얘기를 좀 해봤는데 보셨던 여러 지표들을 사실 저도 뭐 저는 뭐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분 저분 오시면서 한마디씩 했던 얘기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었는데 아, 그걸 종합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올라갈지 뭐 진짜 겨울이 오는지는 몰라도 이런 이야기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박사님 네. 3주부터라고요? 9월 첫째 주 9월 첫째 주 네. 다시 한번 방송으로 도장 찍고 자 그러면 우리 최준영 박사님은 요쯤에서 고위 모셔드리고 3주에 다시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강연 준비도 잘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최준영 박사님 법무부인 율촌에 계십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